미국 주가 오늘부터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유입이 아닌 미국의 자생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각국의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이세당 난임 사태에 대한 청문회와 특별수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모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약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보건의료 종사자 65세 이상 교사에게 접종을 진행해왔으며 오늘부터는 만성질환이 있는 16세 이상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자가 400만 명 늘었습니다. 대상에는 암, 심장질환, 면역체계 악화, 당뇨병, 신경질환, 간질환, 비만, 폐질환, 만성신장질환, 다운 증후군을 포함한 지적 발달장애 등과 임산부도 포함됐습니다. 접종을 맞으려면 기저질환자임을 입증하는 의사의 증명서 등 의료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 당국자들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7만 3천 명이 예약을 잡았으며 50만 명이 접종에 필요한 온라인 자격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심사는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게리 홈스 뉴욕주 보건부 대변인은 오늘 1분당 평균 350건의 예약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인구 약 10%가 1차 접종을 받았는데 기저질환자를 포함해 현 시점에서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민은 1,100만 명으로 이는 주 인구의 절반이 넘게 됩니다. 뉴욕주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가 운영하는 대형 백신 접종소와 거리가 멀고 약국이 적은 교외 지역은 백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 기저질환자 대부분은 최종 접종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CDC는 어제까지 총 5,288만 4,356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20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하루 평균 약 16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는 공급된 7,005만 7,800회분의 약 72%에 해당하며 미국 인구 3억 3,200만 명의 6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 성인의 3분의 1은 여전히 백신을 접종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외국 유입이 아닌 자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더해 미국발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드 아카이브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동일 유전자에서 발현된 7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들의 전파력과 치명률 등의 특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샘플을 채취해 조사를 벌였지만 최초 발현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전염력이 높아서인지 혹은 연말 휴가철의 여행이나 행사 때문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1% 미만의 코로나19 샘플에서 유전자를 분석했기 때문에 변이 코로나19가 주종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미국발 변이 코로나까지 더해져 백신 접종으로도 코로나 확산 차단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었고 새 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대면 수업 확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자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각국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변이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B117이라는 이름이 붙은 변이 코로나19가 열흘에 두 배 정도의 속도로 급속하게 퍼지는 중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월 말쯤 변이 코로나19가 주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죄를 적용한 탄핵이 부결된 가운데 민주공화당 양당에서 의사당 폭동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에서의 신속 판결은 1월 6일 의사당 난입에 대한 트럼프의 선동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정치적, 법률적, 정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의사당 폭동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미 예정돼 있고 이달 말쯤에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도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퇴역 육군 장군인 러셸 오노어에게 의사당의 보안 경비 과정에 대해 즉시 재조사를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더 진전된 청문회들을 개최할 수 있다는 청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7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 폭동에 대한 완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왜 더 많은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들은 언제 알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57대 무죄 43으로 탄핵을 면했으며 반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7명은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절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의사당 폭동으로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승인을 방해한 책임이 트럼프에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9.11 조사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결성된 초당적 위원회와 같은 조사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상원 탄핵 심판 때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소환이 취소되거나 생략됐던 사람들과 수많은 증언, 증거들의 수집 등이 보완되면서 의사당 폭동에 대한 의회의 특별 수사는 계속 세밀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시경은 뉴욕시 A트레인 열차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21세 노숙자 로베르토 로페즈를 체포해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페즈의 살인 행각은 12일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12일 오전에는 67세 노숙자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경 퀸즈에 정차한 A트레인 열차에서 목과 몸통이 칼에 찔려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첫 사건 발생 장소에서 25마일 떨어진 어퍼맨해튼역 열차 좌석 밑에서 몸통 전체가 칼에 찔린 44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 13일 오후 1시 30분경 181번가 역 계단에서 잠을 자던 40대 남성 노숙자가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깬 노숙자는 근처 은행으로 달려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감시 카메라를 통해 피 묻은 옷을 입고 워싱턴 하이츠의 오토반 에비뉴를 걷고 있는 로페즈를 발견하고 그를 추적한 끝에 일요일 오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 한 해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강도 사건은 2019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지하철에서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차 승객이 예전보다 700% 정도 줄어 지하철역 내부가 한산해진 것이
범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재로서는 미국 내 항공여행 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여행할 것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장관은 지난 8일 국제선 외 국내선 항공기 여행객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CDC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CDC는 현재로서는 국내선 여행 때 출발 지점 검사 의무화를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여행 부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 완화할 수 있는 공중보건 선택지를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누군가 반드시 여행을 해야 한다면 여행 하루에서 3일 전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여행 뒤 3일에서 5일 사이에도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자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오는 4월부터 뉴욕시 인근 주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11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7개 교량과 2개 터널의 통행료를 현재보다 7.1% 올리는 인상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사회 승인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퀸즈 미드타운 터널, 베라자노 브릿지 등의 경우 이지패스가 없으면 6달러 12센트에서 6달러 55센트로 오르게 되며 현금을 낼 시 9달러 50센트에서 10달러 17센트로 통행료가 오르게 됩니다. MTA는 통행료 인상으로 올해 6,200만 달러, 내년에는 1억 1,6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적자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로 예정됐던 전철, 버스 요금 인상 등은 적어도 올 여름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전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필수업종 종사자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해 인상 결정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수사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보건국은 사망자 수 통계를 낼 때 코로나19 요양원에서 사망한 환자만 집계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사망은 포함시키지 않아 공식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가 50% 더 많다고 밝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1일 뉴욕포스트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멜리사 데로사 주지사실 대변인은 전날인 10일 주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법무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데로사 대변인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당시 주의회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자료 요청에 퇴짜를 놓은 것에 사과하면서 당시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컸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데로사 대변인은 지난해 여름 법무부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을 당시 얼어붙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법무부와 뉴욕주의회에 어떤 자료를 줘야 하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불리하게 사용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로사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에 찬 비난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에 12일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의혹으로 마이클 몬테나소 뉴욕주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앤드류 코모 주지사의 탄핵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주 보건국은 곧바로 사망자 집계 방식을 수정했으며 11일 기준 사망자는 13,29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주 상원, 주 정부위원회가 뉴저지주 조기 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위원회를 통과한 이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 예산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조기 투표소 운영 시간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 선거의 경우 10일 전부터, 대선 예비선거는 6일 전부터, 대선이 아닌 예비선거는 4일 전부터 조기투표가 실시되며 선거일 이틀 전까지 운영됩니다. 또 법안에는 예비선거와 본선거 모두 카운티 선관위에서 최소 3곳의 조기투표소를 선정하며 등록 유권자가 15만 명에서 30만 명일 경우 5곳,
30만 명 이상일 경우 7곳의 조기투표소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공립학교는 조기투표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지난 1월 12일 신년 연설에서 뉴저지주에도 조기투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안은 위원회에서 세부 조정을 거친 후 무난하게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조기투표가 불가능했던 주는 뉴저지주를 포함한 전국 12개 주뿐이었습니다.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만 허용됐던 뉴저지주는 지난해 개표가 가장 느린 주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인근의 뉴욕주는 2019년부터 조기투표제를 도입해 지난해 대선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